자, 우리 또 공부함에 빠지지 않는 분이 원영 씨가 나 너무 놀랬어요. 교내 수학 경시 대회 3회. 네. 금상. 그러니까 입상 수준이 아니라 금상 시대 금상. 언제요, 이게? 초등학교 때 교내 수학 경시 대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세 번을 나갔는데 세 번 다 상을 탔는데 그중 가장 좋은 성적이 금상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잘했다는 얘기네, 어쨌든. 하루에 꼭 한두 시간씩은 꼭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좋게 나왔더라고요. 원영 씨가 네. 학원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거의 코피를 흘릴 정도로 뭐 주먹질을 좀 한 거예요? 아유, 아니요.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한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었는데 뭔가 아이의 마음으로 나 이렇게 이만큼 다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 같은 건물에서 플룻을 배우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피아노, 플룻, 바이올린, 수영을 한 번에 딱 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수학과에, 영어과에 이렇게 하루에 한 10개 정도 막 다니고 했었는데 열심히 살았다. 정말 집에서 바이올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러다 코피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가 안 시켰으니까, 어머니께서는 안 시켰으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이런 게 좋다고, 더 하고 싶다고 욕심 많았구나.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뭔가 수학보다는 영어를 또 잘하거든요. 영어를 또 잘해? 네. 영어 같은 거 그래서 영상 찍으면 영어 발음이 되게 좋아서 영어 발음 담당을 하고 있어요. 장원영의 English Time! 네, 타일러와 함께하는 장원영의 English Time. 타일러 벌써 웃어요? 야, 이런 거 좋아해. 좋아, English Time. 타일러 기분 좋은 거 오랜만에 본다. 타일러, let's go. So, 뭐라고 물어봐요? What's the reboot? 뭐라고 물어봐요? What's the reboot? I almost forgot it because I learned theory when I was young. Oh, okay. So yeah. Now I'm actually a little hard of English. Okay. Yeah. 발음 왜 이렇게 좋아? Yeah, it's really good. Oh, thank you. Yeah. 저 그만 웃고. 발로 지금 웃고 얘기를 해. 지금 웃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.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네. When do you use your English then? I started English when I was young, since I was 7 years old. I went to kindergarten, English kindergarten, not a Korean, yeah. Okay. Do you ever speak English with other people in your group? No, because my group actually don't speak well. Actually, don't speak well. 너무 무시하네. English. So, thank you. I see. Yeah, thank you. 발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발음 되게 좋다. 네네. 그 영어 유치원 어딘지 되게 잘 가르친다. 영어 유치원에 협박아.